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한 인물이죠. 총격 현장에서 화이트를 외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총격 현장에서 수습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담력도 크고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에 톱 기사를 다 다뤘네요. 그리고 비교적 벤서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정식 명칭이 JD 벤스라고 합니다. 이제 아주 39살.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의료 사태만 관련하더라도 한국 경우에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르스름한 그런 병풍색 옷을 입고 나이가 늑수르그레했던 사람들만 쫙 있으니까 모양이, 이게 세상 말로 비주얼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예. 그 여러분들 이렇게 39살 되는 이런 가정, 미국 사회에서도 바닥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상까지 간 그런 젊은 분을 픽업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선을 보이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이 참 그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하마평이 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부통령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하단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의 지배주주인 일론 머스크, 예, 과거에 트위터인 X도 인수한 뭐 천재적인 사업가 같아요. 보니까 신념도 확고하고, 예, 우익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좌파 성향의 언론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예. 일론 머스크가 대선까지 이러면 한 달에 이게 한 300몇십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4,500만 달러를 매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368억인가 뭐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면 8월, 9월, 10월 뭐 이렇게 한 서너 달 정도 300몇십억을 쏘는 겁니다. 예, 우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났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 열렸던 그 밀워키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에서 표정이 정말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회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아드님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덩치가 좋은 아들들이 있으면 참 그냥, 예,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좀 온화한 모습으로 많이 탈바꿈한.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많은 부분에 이제 신경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이제 2024년도 공화당 전국 여러분들 전당대회죠. 예, 이제 이분이 이번에 부통령 러닝메이터 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 매달, 예, 매달, 매달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4,500만 불, 예, 우리 돈으로 하면 368억 정도 되는 돈을 거금을 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상화폐, 이른바 암호화폐, 예, 대단히 이제 진취적인 그런 견해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 불 정도를 도네이션 했네요. 자, 여기 이제 이 양반입니다. 예. 오래됐죠. 한 2000년대, 2017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나왔을 겁니다. 이 JD 벤스, 예, 부통령. 이게 단연 이제 어제 전당대회의 화제거리였고, 이 내용을 한 신문에서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를 했네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오하이오주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 그의 회고록인 힐비리의 노래로 전국구 명성. 이제 이 힐비리 노래가 미국은 서부는 로키 산맥이 등뼈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동부는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에팔레치아 산맥의 이름들 그렇게 남북을 종횡하지 않습니까? 예, 종횡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광산, 탄광, 제조업 이런 데가 많이 몰락하게 됐죠. 그 출신으로서 이제 어머니는 약물을 했고 아버지는 폭력을 사용했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름 일어설 수 없는 인물인데 이렇게 이제 예일법대 오하이오 주립대학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오하이오 OSU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해서 건재함을 자랑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보다 20살 39살이니까 아마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한 60세 정도 됐는 모양이에요. 경력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공직자로 입신하는 데 반드시 군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굉장히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게 그렇게 아마 비치질 것 같습니다. 벤스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제 이런 주가 아마 스윙 스테이트일 겁니다. 남부주들은 대개 이제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이 주에서 이제 지지하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이 다 지난 선거에서도 선거가 문제가 있었던 데죠. 예. 조지아를 비롯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잘 나가는 즉 검사 출신인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과 비교하면은 JD 벤스는 히빌리 이력이라는 그의 해고록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할 경합주인 러스 벨스에 훨씬 경쟁력이 센 것으로 보인다. 예. 미국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 쪽은 뭐 늘 민주당 쪽이고 애리조나나 그다음에 뭐 텍사스나 이런 플로리다나 이런 주는 항상 공화당을 쪽을 지지하는 것이고 여기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니까 여기 주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결정되니까 아무튼 간에 아주 좋은 그런 러닝메이트를 선택한 것 같다. 이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그렇게 하죠. RUSD 제조업 쇠퇴지요. 아무튼 간에 아주 큰 그런 전당대 전당대도 참 격조 있죠. 미국의 전당대 보게 되면은 정말 격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조나 품격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데 그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그 찬조 지원 유시하는 그런 사람들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단한 어제 행사를 아주 재밌게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의 전당대는 뜻내기 살림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정당 보조금으로 받는데 정당 운영이 그냥 뜻내기 살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는 겁니다.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 여의도 연구에는 연구원은 뭐 연구 기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참 정치 수준이 낮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정당들 보게 되면은 그 수백억 정도 여름 정당 보조금을 받는데 당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인력 같은 게 양성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전민촌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전민촌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과거에 여행을 좀 다닐 때 보게 되면은 후진국을 가게 되면 건물이 굉장히 누추하지 않습니까? 뭐 건설 비용이 좀 적은 것도 있겠지만 다 시각이 짧은 거죠. 근데 선진국을 보게 되면
건물들이 좀 튼튼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당 명칭을 바꾸더라도 정당 자체가 굉장히 예, 긴 시각을 보고 그렇게 정당을 운영하니까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되겠네요. 그렇지만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지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쌓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많은 돈을 받는데도 한국의 정당들은 뭐 그냥 거의 떳내기 살림입니다. 그냥 뭐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그냥 사람들이 이 밀워키 여러분들 공화당 전당대 같은 거 좀 보고 이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 수준이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